아, 예, 지금 많은 분들이 CTF를 어떻게 참여하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CTF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강의장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이쪽 매점을 왼쪽으로 끼고, 이쪽 복도로 쭉 따라오십니다. 쭉 따라오시면, 앞쪽에 114호가 보이는데요. 이쪽에 저희 스카다 CTF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김치콘엔 되게 다채로운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CTF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여가 많이 저조한데, 누구나 와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스카다 이런 거잘 모르셔도 되고요.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오시는 게 보셨죠? 네, 와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다양하게 건물, 기차, 도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디오라마는 사실 장난감처럼 보여도, 여기 가까이 오시면 이쪽에 있는 실제 미쯔비시라든지, 여기 현재는 미쯔비시 피해시고요. 기반시설에 쓰이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제어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보시면은 이제 CTF 리얼타임으로 해킹 대회가 준비 중이고요. 네. 아직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주시면 저 이제 다양한 CTF 문제를 풀수 있고, 저 문제가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푸시고 기차도 폭발시키고, 유조선 보이시죠? 반대로 돌아서 유조선도 폭발시키고, 발전소도 폭발시키면은 엄청난 심한 비폭음이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도시도 다운시켜보고. 그리고 저쪽 보시는 게 이제 HMI인데, 기반시설이 특징이 이제 이런 HMI 이런 걸 제어해도 이런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통신 장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급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인더스트리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서, 비록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이지만 해킹을 해서 발전소도 폭파시키고, 얼마나 재밌어요. 기차도 폭파시키고, 이런 다양한 재밌는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를 할게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이런 RF 도구도 가지고 저희 스태프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김치콘 한참 진행 중이고 내일까지인데, 많이들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방에서 뵐게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